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맨 앞에 순찰자가 서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차량 한 대가 서 있었는데 경찰분이 차를 이렇게 자꾸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가지 않고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왔구나. 아,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을 찾아 경위를 들어봤습니다. 주무셨죠? 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했죠. 그렇죠. 취소 신고가 나왔죠. 신고를 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그래서 경찰이 빨리 출동할 수 있게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죠. 아, 네. 이른 아침입니다. 마지막 차로 있던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바꾸는데요. 아유, 그 사람 이유는 아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또 웬일입니까? 사람이 도로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아, 도로 그 한 가운데에서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이렇게 술병을 흔들면서 한강에서 대부분 다 밤에 취하는 건 많이 봤는데 네.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것은 보질 못했습니다. 저속으로다가 다들 가고 있었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지, 망정이지. 예, 여름철이라 그런지 유난히 취객이 많습니다. 술 한잔 기운을 빌려 도로에 함부로 나오시면 운전자와 보행자, 그 누구든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제보자는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차량이 충격되면서 자신 없이 밀려나갔습니다. 빗길이라 더욱 제동이 어려우는데요. 두 번 맞힌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누가 그런 걸까요? 옆에 2차선에 있던 용달차가 갑자기 틀면서 1차선도 저희 뒤 후미를 치고 나서 그 용달은 전복되고 저희는 돌아서 예 4차선에서 밀려다니는 상황. 그날의 사고 당시 모습을 담은 현장 사진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려던 트럭은 가드레일 쪽으로 전복되고 말았는데 차로를 이동할 때 주변 상황을 먼저 확인한 후 구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빗길이라면 각별히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행을 하고 있는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미끄러져 나가더니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진짜 뭐 눈 깜짝할 사이에 휙 지나가면서 그 서 있는 오른쪽에 이제 서 있는 가로등 같은 걸 밟더라고요. 70에서 미끄러지네요. 80 정도 달리고 있었는데 원래 평상시 비 안 올 때 달리던 속도로 달렸으면 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2배 이상 길어집니다. 서행 운전이 꼭 필요한데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하고 차간거리는 1.5배 이상 확보, 또 그 브레이크는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운전 매뉴얼을 지키면 사고와 한 발짝 멀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안전한 운행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이 폭염에는 네. 사람도 그렇고 자동차까지도 좀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동차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온도를 식히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한 직후에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행동이라면서요? 예. 왜냐하면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요. 패드가 달궈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온도 변화를 주면 변형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사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전만 잘한다고 오너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차량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불이 난다고 합니다. 네. 화재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한 남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예. 그의 수상한 행동, 또 다른 장소에서도 발견됐는데요. 상의를 들어올려 얼굴을 가립니다. 지난 31일 새벽, 한 남성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가는데요. 예. 주차된 차량으로 걸어가더니 들고 있던 물건을 그 밑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예 자리를 잡고 자신의 상의로 얼굴을 가리기까지 하는데요. 아유, 수상하네요. 자, 가져온 물건에 불을 붙이는가 싶더니 불꽃이 일자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금세 치솟은 불길은 차량에 옮겨붙기 시작하고 급히 뛰어나온 차주가 불을 꺼보려고 하지만 이미 크게 번져버린 상황. 결국 소화기를 동원해서야 불길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불이 붙어있으니까 직접 끌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바꿔서 저는 뭐 경찰한테도 제가 형사한테 확인했지만 일면식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왜 이런 방화를 저지른 것일까? 요 중태라는 학력 때문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 불만을 갖고 있다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방화라고 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차량 밑에 넣고 불을 붙인 건데요. 원한 관계가 아닌 불특정인의 차량에 방화를 저지른 이른바 묻지마 범죄였던 것입니다. 네. 아스팔트가 보시는 저 자리에서 차량에 방화를 저질렀던 피의자,
조사 결과 불과 두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차량 방화를 똑같이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